안녕하십니까? 우리 3회차 모의고사 부동산의 개론 이제 해설 시간입니다. 이번 문제는 주로 이제 어떻게 냈는가 하면요. 실제 우리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량과 시험 낸 거요. 그리고 목적 한 뭐 한 50점 정도를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반 정도 맞춘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시험이 끝나서 점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현재 어떤 걸 왜 틀렸는지 이걸 좀 잘 검토해서 틀린 걸 철저히 분석해서 뭐 있습니까? 그걸 갖다 내가 한 개 더 올린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1번 문제요. 1번은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자, 일단 광업재단 5억 건 등등 이건 준부동산, 부동산이 무슨 개념이죠? 법률적 개념이고. 자, 우리 위치랑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두 개 있는데, 절대적 위치는 뭐야? 부동성이죠. 상대적 위치와 서로 관련된 건 뭐죠? 상대적은 인접성, 인접성. 이런 것 좀 따로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담장, 도로 등은 뭐 이건 어디서 포함됩니까? 예,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그 반대 종속정착물이죠. 자, 네 번째는 협의부동산과 주온부동산 포함된 게 광역이죠. 4번이 답이 될 것이고, 5번은 뭐 있습니까? 법률, 경제, 법률, 기술 측면을 갖다 결합한 개념, 이게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개념부동산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답은 4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 2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시험은 이렇게 시험을 자꾸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시는데, 자, 기억은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을 보아서 현재 용도에서 장래 뭐요? 택지 등의 다른 용도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이건 다른 말로 대분류가 이동했다 이거죠.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후보지 될 것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조성된 자연 상태 있는 땅은 뭐죠? 이건 소지거죠. 그래서 좀 기억은 좀 보실 게 뭔가 하면 택지란 건 대분류 등으로 이동된다 그런 의미에 내포돼 있으니까 후보지 될 것이고, 여기 2번은 뭐 자연 상태 땅은 이건 소지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자, 3번은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박스 나오면 대부분 시험 낼 때 큰 3개 정도 시험 내거든요. 3개가 나오면 대부분 답은 첫 번째 있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장활동서로 관련된 게 무슨 성? 부동성이 되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요. 예, 부동산은 반드시 무슨 개념이죠? 그렇죠. 유효 수요 개념이다. 따라서 유효수요는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예, 구입할 어사와 구입할 능력이 둘 다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가보니까 이 생산비 가격 하락 이 말 뜻은 뭐예요? 공급이 뭐한 거죠? 공급 증가는 공급 무슨 쪽? 우측 이동이죠. 그 다음에 3번은 키워드 뭐예요? 소득이 변하면 이건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 변화가 아니라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보니까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 이런 수요 증가되면 가격도 올라가고 균형량도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이래보시고, 자, 5번은 이 말 묻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이라면, 저 이거 설명한 적 있죠. 비탄력은 비가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가격이 더 크게 변하고 더 큰 폭으로 변하고 양은 더 적게 바뀌는 거죠. 이런 거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거 아마 제가 이해 때 시험 낼 때 좀 잘못 낸 건데 다시 정확히는 이렇게 시험 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머물렀으면 첫 번째 보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양 묻는 거. 두 번째 기울기. 자, 일단 기울기부터 합니다. 우리 기울기를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P는 요 Q 앞에 있는 이게 기울기죠. 그죠? 자, 이건 현재 공급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공급 곡선 보니까 일단 여기 있는 숫자는 큰 필요 없는 거죠.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Q에서는 EP. 자, 결국은 뭐 있습니까? 이 말은 P는 얼마요?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Q니까 이때는 기울기 얼마 된다고요? 2분의 1. 자, 얘는 뭐 있습니까? 예, Q는 PI입니까? 이때 기울기 얼마예요? 1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과거보다 기울기가 얼마요? 2분의 1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물었습니까? 균형 가격과 양을 묻는 거죠.
그럼 잘 알지만 항상 우리 이것 좀 문제 풀 때 될 쓰면 공급 함수를 이렇게 이 속에 Q 속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해보자. 이제 자, 100 플러스 얼마요? 이 P는 400 마이너스 P죠. 그죠? 자, 일단 P 넘어가요. 양 넘어오면 3P는 얼마 되죠? 300이니까 P값 얼마요? 100 되겠다. 그죠? 이때 여기 P에다가 100을 한번 집어넣어, 100을. 넣으면 Q가 얼마죠? 예, 300 되겠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공급 변화 있죠? 있으면 요 Q에다가 요거 한번 집어넣어, 이렇게. 넣으면은 자, P 플러스 250원, 400 마이너스 P죠. P 넘어가요. 결국 몇 P죠? P죠. 2P는 150대죠? 맞죠? P 얼마 됩니까? 75. 그죠? 자, 여기다 P에다 75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결국은 얘는 뭐 있어? 200, 아니다. 70은 325죠? 따라서 과거보다 가격은, 기억이 가격이죠? 25 증가될 것이고, 양도 25 증가되는 거죠? 이런 답을 찾아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게, 가격 25 감소했죠? 쏘리. 100에서 뭐 있습니까? 75니까, 그죠? 25 감소, 25 증가, 증가. 답은, 여기 2분을 증가죠? 우리 여기 빠져먹은 4번일 거죠? 2분을 증가. 답은 현재 이게 3번 돼 있죠? 그죠? 예. 우리 여긴 좀 2분이 없는데, 하여간 2분을 증가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예, 탄력성에 대한 설명인데, 이걸 또다시 워낙 이 제기 많이 들은 게 다시 했는데, 자, 항상,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면 꼭 아실 게 있어야 돼요. 요 묻는 게 수요 공급 둘 다 나면 무조건 이건 불변인 게 누가 되냐 묻는 거고, 같은 수요 나면 이거 항상 뭐 있습니까? 불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원래. 자, 수요가 완전 탄력, 공급이 있는 상태에서 이때 수요가 이래 증가된 거죠. 따라서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죠. 가격이 증가된다 써야 됩니다. 자, 2번은 보니까 대체재가 감소하면 지금 비탄력이죠. 3번은 뭐 있습니까? 양의 변화가 없다. 이건 완전 비탄력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탄력성이 이런 경우는 임대료가 올라가던 떨어진 관계 전체 수요 방식은 변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 건축 완성 기간, 즉 건축은 짧을수록 뭐가 됩니까? 다른 말로 탄력적이죠. 요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건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제일 탄력성이 2개 이상 나면 일단 이런 식을 먼저 만드세요. 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또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일단 제일 먼저 식을 먼저 만드세요.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수요, 소득분의 수요죠. 그죠? 얘는 가격분의 수요인데 이때 좀 조심할 건요, 현재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둘 다 똑같이 가격이 들어왔으니까 요 둘 중에 어느 가격 어디에 쓰려고 묻거든. 반드시 요 앞에 있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목 요거 이 가격 보시면 돼요. 나머지 가격 결국은 교차 속에 포함되면 되겠다죠. 자, 앞에 뭐라 했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여기 아파트죠. 이때 아파트 가격 여기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가격 이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될 게 뭐 있냐? 무조건 각각 있는 수요를 뽑아내서 이렇게 수요를 뽑아내서 요 값을 다 더하면 전체 있는 뭐 수요가 나오겠다죠. 이런 식을 먼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자, 답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이 0.4, 그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2다죠, 2. 이때 가장 조심할 거,
항상 가격표에서 무조건 비록 표시는 플러스 되어 있지만 항상 마이너스로 표현해 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 증가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이 3%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있는 주택량이 4% 정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될까 물었던 거, 물었던 문제죠. 자, 그럼 이거 곱해주는 거죠. 1.8% 감소하겠네. 그죠? 1.8이 감소한다. 곱해주는 거죠. 1.2가 증가된 거죠. 그죠? 1.2가 증가되었으면, 현재 보니까 이게 0.6이 현재 부족한 거죠. 따라서 이 값은 뭐 있습니까? 4.6이란 게 증가해야만, 다시. 이게 4면요. 4.6이 증가해야만 4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 현재 4.6이 돼 있으면 2죠? 따라서 이 값은 2.3인데 여기 플러스 아닙니까? 증가된다 해서 아마 탄력성 나면 결국은 탄력성이 3개인 게 이게 분명히 시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나름.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향시장은 집값이 뭡니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이건 과거 가격이 뭐예요? 최고점, 상한선 되겠다. 그죠? 또 상향시장은 매도자 가격이 상승이 기대될 걸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경기 좋으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매도자 거래 미루를 하겠다. 그죠? 거꾸로 매수한 이 물건을 빨리 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안정기는 결국은 공인중개 입장에 둘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니까 실수요자가 이 증가에 의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공급 부족하죠. 이때는 누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매도자가 분명히 확보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될 것이고 5번은 예, 부동산 경기 변동이 진보는 큰 편이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약성은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과거 나올 것이고 2번 중강성은 뭐 나와야 됩니까? 공표된 사실 나와야 되죠. 3번은 강성은 뭐 나와야 됩니까? 공표되지 않는 사실 나와야 되죠. 4번은 부동산 시장은 주식 같은 일반 상품보다 비록 불안전하지고 하고 비효율적이지만 때에 따라 활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답은 4번 틀린 거예요. 5번 보니까 부동산 시장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데 많은 거래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효율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업종이더라. 이러 보시면 돼요. 즉, 예, 일단 그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볼까요? 예, 10번은 1번, 마지막 20 누가 들어갔다? 상위계층 무슨 여가? 상향여가. 2번은 뭐 있습니까? 이 말 묻는 거예요. 민가주택 시장에 저가주택이 발생된다.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이거죠. 빈민가 설렘가가 발생한다면 이 말 뜻입니다. 그럼 빈민가 설렘가 발생 이유가 뭐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 성공. 시장 성공 같은 말이 뭐예요? 자원 할당 기능이 원활해진다. 또는 자원이 효율적 배분된 이 말이죠. 이게 곧 시장 성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참고로 3번 같이 여과 과정의 침입과 뭐 천여 뭐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4번 보니까 주거 불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간적 발생할 수 있는 거죠. 5번 보니까 자, 5번은 가치 상승분이 계량비보다 더 커져 무슨 여가요? 상향 여가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지대와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1번, 자, 비옥도 누구 거죠? 니카도 거. 항상 마실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일시적 단기 나오지. 절대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뭐 장기나 항구나 하면 틀립니다. 따라서 이건 준지대죠? 맞는 거고. 3번은 알론스의 입찰지대를 무조건 최대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게 예, 있는 업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4번은 고급, 저급 주거지는 고용기가 많고 도시 만족 교통 편리한 적 입지 않. 이건 누가 말한 겁니까? 그렇죠. 버제스가 말한 거죠. 버제스.
에 뭐요? 선형이 아니고 동심원 형태로 입자는 거예요. 동심원 형태로. 5번에 해리스 일만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 개 전문화된 중심지. 이 말은 다 핵이 있다 이 말이죠. 답은 현재 4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우리 보통 입지, 다시. 인력 이론은 무조건 나오면 항상 뭘 보는가 하면요. 첫 번째,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 고객 수가 몇 명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주로 인구에다가 뭐 있습니까? 몇 프로 간다 해야 되죠. 두 번째, 상권 수가 몇 개 있을 것인가. 자, 상권 수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죠. 현재 세 개 있네. 그 다음 세 번째, 마찰 개수가 얼마 있을까, 마찰 개수. 2나 있죠, 그죠? 2. 그 다음 여기 뭐 있습니까? D 도시의 인구 중에 40% 간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다음에, 자. 요 표 안 보이죠? 우리 거기 시험지 있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D 도시 인구 60만 되거든요. 60만. 그럼 24만 명 간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상권이 A, B, C란 쇼핑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설명했던 방식이 있죠. A, B, C가 있으면 항상 여기다 거리분의 크기다. 그죠? 마찰교수 2도가 있습니다. 자, 2 해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런데 액면가에 대한 것도 집어넣으시라고. 자, 거리 볼게요. A까지 거리 10km, B 5km, D는 10km죠. 액면가에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5, 10이 있을 것이고 매장 면적은 4천, 만, C가 2만이죠. 4천, 만, 2만. 자, 이때 제일 조심할 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약분화돼.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지 말고 거리는 거리끼리 약분하고 면적은 면적이 약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리 약분해 보면 요거 뭐 있습니까? 2대 1대 2 되겠죠. 그리고 약분 후에 그다음 마찰 교수 쓰라고 이렇게. 항상 마찰 교수 마지막 써야 됩니다. 매장 면적은 4천 만 2만이면 일단 공 3개 띄워 볼까 이렇게. 그죠? 그냥 이 상태가 상관없고 아니면 여기서 약분에 상관없는데 일단 이 상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분의 4는 얼마요? 1. 요건 1분의 10원 10이죠? 요건 4분의 얼마요? 20원 얼마 되죠? 5 됩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자, 이 값을 일단 다 대보세요. 다 더하면 여기에 16이죠. 그러니까 16분의 1이 A 매장, 16분의 10이 B 매장, 16분의 5가 C 매장이죠. 여기다 각각마다 24만 명씩 이렇게 하면요. 각각에 있는 매장마다 그 올 수 있는 인구수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이 계산기를 갖고 있다 가정을 두고 하니까 일단 이걸 해보면 대충 1번 답이 되는 거죠. 1번. 1번요.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건 눈치 빠르면 대충 알 수 있거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거요. 얘가 16분의 10이죠. 11이면 얘가 10배 더 많다는 소리 같이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내용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밖에 이것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요. 15,015만 명.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의 공적 개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자, 첫 번째, 이 말 묻는 거죠. 정부가 부동산 시 개입하는 논의는 부의 외벽을 방지할 목적이고 공공, 이 말은, 예,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물어보시고요. 2번은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불안전한 정보, 비탄력성 등 때문에 수요 공급의 시차가 발생, 시차 때문에 시장 실패 나타날 수 있죠. 3번은 뭐 있습니까? 그럼 참고로 용도지역량 무조건 이거 뭐 있습니까? 효율적 이용할 목적이 절대 여기 좀 조심할 게 용도지역은 형평성에서 틀립니다.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우리 공공재 이런 거죠. 5번 가볼게요.
항상 공공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비경합성, 비배제가 있을 때 공공재적 일단 오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14번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인데 1번 비축제도 토지 수용업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금융과 보호종은 뭐예요? 이건 간접 개입이죠. 2번은 보니까 개발권을 양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우리 개발권 양도제 다른 말 뭐죠? TDR 되겠네. 그죠? 고려 보시고. 3번은 토지 선매는 가장 중요한 게 절대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 협의 매수. 4번은, 자, 뭐라 했습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이건 개발 부담금 제도. 그 다음에 5번은 개발과 보증이 경합된다. 이건 토지 적성 평가. 답은 5번 되겠죠. 우리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은 1번. 장기에 공급이 감소하면 초과 수요 발생하죠. 2번.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 기준. 임대료 기준 낮은 거예요. 낮으면 주거, 뭐,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환경 악화된다. 이 말은 주택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3번은 정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단기는, 그럼 참고로 단기 장기했을 때 단기는 항상 공급이 고정돼 있습니다. 만약 질문상 단기는 공급이 변화에 따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현재 공급이 줄더라 효과가 발휘하지 못한다 있는데 이건 틀린 거죠. 이 말 대신 이것 쓰면 되겠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에서 뭐 임대료 기준 효과 발휘하지 못한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3번은 뭐 있습니까? 아, 답은 3번 될 것이고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면 그만 투자 감소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깊이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 주거에 훨씬 더 악화시키는 거죠. 네, 고려보시고. 자, 16번. 1번. 헨리 조지의 토지 무슨 세요? 단일세. 자, 헨리 전 토지에 대해 수입을 뭐요? 100% 증세할 경우에 전부 다 100% 이 불로스 다 환수할 수 있어요. 그 결과 토지세 수입만 가지고 예, 재정 충당할 수 있죠. 따라서 토지 이외에는 절대 세금 부과하지 마. 이런 묻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조세 감면과 조세 부과 있으면요. 조세 감면은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조세 감면하면 훨씬 더 가격이 비쌀수록 훨씬 더 큰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반대가 불은 뭔가 조세 부과되면 이건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보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은 모든 세금을 전부 공급자 내니까 소득에 대한 재분배, 즉 자원 배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이 말은 결국 공급자 모든 걸 독박 쓰게 되겠죠. 임차 임대인이. 자, 그 다음에 5번이 말이죠. 수요가 완전 탄력만 아니면 또는 완전 비탄력만 아니면 일부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이건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자, 16번,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17은 지렛대 효과인데 1번 가보겠습니다. 뭐 묻는 거요? 총 자본 수익에서 지분 수익을 차감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이 더 큰 경우 이게 정의지, 이걸 빼주고 더한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든 부든 영이든 누가 더 크냐 정의냐 묻는 게 절대 그걸 빼준 거라 쓰면 설명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 어쨌든 보니까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예, 이건 지분 수익이 더 클 때의 정의다, 그죠? 2번 보니까 차입이자가 총 자본 커져. 이건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죠. 3번은 보니까 이자율이 변하면 부가 정으로 부로 바뀔 수 있죠. 이때 좀 조심할 건 대출 비율이 변하면 이 말씀은 틀립니다. 절대로 대출 비율이 변했을 때 정의 부가 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건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남 돈을 많이 빌렸을 때 비록 지분 수익 올라갈지언정 그 반대 있지만
차입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말은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 뭐 이건 무슨 지렛대죠? 그렇죠. 부의 지렛대죠. 이럴 땐 지분 수익 오히려 감소됩니다. 이분 참 괜찮은 거예요. 5번 가보겠습니다. 대출 기간 연장을 통해 기간 이자 상환액을 이자상 줄이면은 그만큼 무슨 지렛대 됩니까? 이건 그죠? 이건 정의 지렛대 되겠다죠? 예. 이건 부가 아니라 정의 지렛대에 대한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이자액을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지분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18번. 1번. 자, 기대 수익은 무조건 예상된 지출과 수입이만 나야 됩니다. 2번. 실현 수익은 실제 이루어진 후에 실제 난 수익이죠. 3번은 뭐 있습니까? 무조건 최소한의 수익이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4번 보니까 항상 조심할 건. 그럼 참고로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잠시.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 올라갑니다. 요구 수익이 올라간 만큼 뭐 있습니까? 가치는 뭐죠? 떨어져요. 요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과 요구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지만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구 수익과 부동산 가치는 무슨 관계? 이 말 꼭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반비례, 그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클수록, 요구 수익이 클수록 가치는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우리 요구 수익 공식은 뭐예요?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죠. 이때 쓰고 있는 항상 어떤 위험만 쓴다고요? 그렇죠, 그죠? 체계지 위험만 씁니다. 그래서 체계지 위험이 커질수록 예, 요것은 커지는 거죠? 예, 올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포트폴리오. 1번 가복 이 말이죠. 1번은 예, 여기에다 부동산을 더 투자한다 이 말은 이 우리 들은 적 있죠? 투자 대상이 많은 많을 수 있고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할 수 있죠?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2번 잘 보세요. 피할 수 있다 이거 뭐 체계 비체계. 그렇죠, 그죠? 비체계. 그러니까 비체계 위험은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피할 수 있는 거죠. 3번은 뭐 이 말 아닙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투자자 수가 늘어나면 비체계적 위험도 줄과 동시에 총 위험은 줄죠. 그러나 절대 체계적 위험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기억하시고요. 4번 가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플러스 1은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플러스 1은 절대 위험 제거 못하지만 플러스 1만 아니면 비록 양의 값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투자 효과 있다 이겁니다. 5번은 이거죠.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단점.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가능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예, 이 정기적인 수익률이 어떤 뭐 있습니까? 계량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불안전 경쟁 시장은 매년마다 수익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률을 산출이 쉽지 않더라. 이런 것까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답은 현재 2번 되겠네요.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될수 문제를 사실 푸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자, 일단 문제를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예, 수익은 가유 순까지 맞게요. 가능 저소득, 유효 저소득, 순 뭐요? 영업 소득. 자, 비용은 공경부세, 공실 및 불량 부채. 그다음에 운영 경비죠? 경부세. 여기까지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가능 저소득이 1억 된다.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 가능 저소득 10%면 결국은 10%면 이건 1000만 원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유효 저소득은 90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운영 경비는 여기에 대해서 저기 총소득의 30% 아닙니까? 2700 되겠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 9000, 순영업소득 얼마요? 6300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예, 여기, 운영 경비 2700이죠? 자, 문제는 여기 문제예요.
이러면 자본 환율을 보시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되는지 압니까?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구성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율이 있죠. 이것도 우리 환원율이 있습니다. 자, 일단 토지 구성비하고 토지하고 이 건물 갖다 더해주는데 이란답니다. 토지 구성비 40%에다가 토지 환원율이 있죠. 몇 프로? 3% 플러스 자 건물 구성비 60%죠. 에다가 건물의 환원율 얼마에 5%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이 현재 1.2가 나올 것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3이 나오죠. 그럼 현재 예, 자본 환원율 얼마 됩니까? 4.2% 나오겠다죠. 뭐 얘가 현 답 아닙니까? 그럼 이때 수익 가격 공식은 환원율 분의 뭐가 되는 거요? 순영업소득이 이게 이렇게 하거든요. 허랑 결과 4.2%에 대해서 순영업소득 6,300 나 있죠. 하면 아마 15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처음 푸는 분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시면 아마 맞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문제 푸는 사람 거의 없을 건데 일단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요거부터 자, 우리 미상환 잔금은 이거 잔금 물었죠? 자,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잔금 비율부터 하시죠. 잔금 비율부터. 자, 항상 미상환 잔금 뭐 씁니까? 연금 현가 써야 돼요. 그러면 미상환 잔금액을 구할 때 어떻게 자, 잔금액을 구할 때 다시 대출액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이때 우리 대출액은 예, 좀 따고 요 잔금 비율은 원래 공식 이겁니다.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분의 연금현가. 연금현가는 분모가 대출받은 전체 기간이고 분자가 남아있는 잔여기간입니다. 전체기간은 원래 연금현가는요. 연금현가. 자, 다시 연금현가 써볼게요. 연금현가 공식은 하여간 이거 좀 제가 미안한데 이 정도까지 보면 시험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제가 좀 더 문제 푸는 방식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요. i는 1-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성이에요. 마이너스 n성. 그러면 이 식을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대출액이 현재 얼마요? 쭉 있는데, 어쨌든 얘가 현재 뭐 있습니까? 5억 빌려간 거죠? 그 다음에 1-1 플러스 금리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예, 금리가 연 4%죠? 그죠? 연 4% 0.04 전체 기간 몇 년이야? 마이너스 20년이죠? 그 다음에 얘도 1-1 플러스 0.04에 이미 우리 몇 년 갚았습니까? 7년 갚았죠. 남아있는 기간 13년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값을 구하는데, 여기 값이 주어져 있죠. 표현이 이상하네. 자, 요 13년짜리 0.6이고, 20년 0.46이죠? 그래서, 요걸 다시 보면 이 말 아닙니까? 요게 얼마예요? 0.6 되고, 여기 0.46 되죠. 그럼 결국은 이걸 다시 해볼게요. 이 값은 1-0.46, 1-0.6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값 해보면, 자, 5억에 대해서, 요거 얼마 됩니까? 0.054 되고, 0.6 되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좀 어렵다. 그죠? 쉽지 않, 분명히 아닐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 값을 뭐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22번 가보겠습니다.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우리 암기하고 있죠. 홍보 감소죠. 그죠? 공실 및 불량 부채 또 부채 서비스에 요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감가 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요거는 절대 영업경비 포함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량 부채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포함 안 되는 거죠. 이자는 여기 부채 서비스 등 부채 서비스 등 이자 포함돼 있죠. 이거 제외되는 거죠. 또 뭐가 있어? 감가 상각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걸 사실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투자 분석 기법 갑니다. 첫 번째. 신용가는 항상 뭐라 해야 됩니까? 현금 유입과 현금 출입, 현재 가치죠. 요 말 꼭 나와요. 현재 차감한 거죠. 2번도 뭐가 있습니까?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갖게 만드는데 항상 현가 나와야 됩니다. 현가를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 뭡니까? 매부 수익률. 3번은 회수 기간, 즉 본전 보는 기간은 단기인 게 짧은 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본전 보는 기간이. 4번 가보니까 할인 기법은 순영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세 개 있죠. 5번은 순영가가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내부 수익이 요구보다 큰 경우 투자하게 돼 있죠. 그죠? 타당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볼게요. 갈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좀 봐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 첫 번째 번이 뭐 용도지 이건 법 아닙니까? 법률상 위험. 그다음에 2번은 뭐 있습니까? 예, 물었던 게 이건 시장 위험이죠. 그다음 3번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발생 되면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건 비용 위험. 그래서 우리 위험이 크게 세 개 있죠. 법률상 위험과 시장 위험과 그다음에 예, 비용 위험 세 개 있는데 뭐 이건 금방 답을 찾겠다. 그죠? 예. 그다음에 25번 옳지 않는 거 리츠에서 자, 자기관리 얼마? 5억. 위탁과 기업은 3억이죠. 2번은 절대 우리 현물 출자는 언제부터 합니까? 항상 현물 정해져 있죠. 인가나 등록 후에 최저 자본금 충족된 후에 충족되기 전까지 절대 현물 출자 못합니다. 이거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위탁권은 반드시 이걸 자산을 위탁해야 되죠. 고려하시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투자할 때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유가 정권 이런 말 들으면 몇 프로예요? 80이죠. 만약에 부동산만 뒤에 이 말 없이 부동산만 나면 70입니다. 이건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5번은 그 말이죠. 원래 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 될 수 없어요. 원칙은 아니 된다. 그다음에 26번.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원금 균등이지. 원금 균등은 매기마다 원금이 같은 거죠. 원리금 합계 같은 게 뭐죠? 그렇죠. 원리금 균등 상업방식이고 두 번째 원리금 균등은 이거 아닙니까?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자 지급액은 점점점 감소하지만 원금상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뭐 있습니까? 원리금 중 이자가 치산 비용이 커지만 원금의 상한에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찾아오면 점점점 감소하는 방식이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좀 어려운데 듀레이션은 평균 대시간인데
원리금 균등이 원금균 훨씬 더 뭐 있습니까? 깁니다. 남아있는 장면 더 크거든 이게. 4번은 뭐 있습니까? 최정식 분할 방식은 소득이 앞으로 올라갈 거 예상되는 사람이 적합한 방식이죠. 그 다음에 자 5번은 거치는 결국 거치 상환 방식은 뭐 있습니까? 몇 년 거치 같은 원금이 지내는 거죠. 이때는 뭐 있습니까? 소득 금리 수입이 점점 뭐요? 상한 증가되는 방식으로서 하는 방식인데 이건 대부분 뭐 있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훨씬 더 주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홀에 보시고요. 27번 자 원래 아마 이런 게 시험 안 나오겠습니까? 나 같으면 정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요 두 개를 항상 같이 비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해 월 불입액이 얼마 될 것인가 요 차액을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조건이 월 불입액이죠. 요걸 먼저 보시라고요. 그럼 항상 할 때 뭐 있어요? 여기 있는 전부 다 월 다 나와 있죠? 연, 월 이자, 월 저당 상수 나와 있어요. 대출 기한 총 몇 년이죠? 예. 30년이죠? 이래 보시면서. 근데 자, 이때 보니까 잘 보셔야 돼, 이제. 원금 균등은 3년 거치 후에 원금 균등하며 거치 기간 동안 뭐 이자만 낸다 했습니다. 그죠? 원리금 균등 거치가 없다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이 식을 써볼게요. 자, 식은 원금 균등 방식은 항상 순서가 있어요. 얘는 원금을 먼저 산출합니다. 원금을 먼저 산출하고 이자 지급액을 산출할 것이고 합계가 뭐죠? 원리금 상환액이죠. 지금 요거 보라 이겁니다. 문제가. 거꾸로 원리금 균등 방식은 요 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을 먼저 산출하고 여기다가 이자를 빼면 결국 원금이 나는데 지금 이거 다 구할 필요 없는 거죠. 요 값만 구해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는 분명히 뭐예요? 3년 동안 이자만 낸다 이거죠. 그러면 이 첫 회 1회차 물었던 거 아닙니까? 물었으면 이거 원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자만 내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보니까 대출의 현청 얼마요? 자 6억에 대해서 그죠? 여기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월 이자 얼마죠? 0.5%죠? 0.5. 아, 다시. Sorry. 주택 가격이 5억인데 요 중에 50% 빌려간 거죠. 여러분 3억 빌려간 거죠. 이자가 0.5%네, 월. 따라서 요거 얼마 됩니까? 150이네. 그러니까 거치 기간 동안 원금 없는 거 그러면 결국은 원리금 상환액은 첫해 얼마입니까? 150만 원. 자, 원리금 균등 어떻게 합니까? 대출액에다가 뭘 곱해 주는 거요? 예, 저당 상수를 곱해 주는 거죠. 대출액이 3억 아닙니까? 자, 이때 월 저당 상수가 오, 복잡해지네. 0.006443 되겠네. 자, 요거 앞에 보면은 3을 곱해주면 213. 그죠? 자, 그럼 이건, 이 값 써보니까 얼마 됩니까? 1932,300원 되겠네. 그죠? 요 값과 요 값 빼주는 거죠, 그죠? 요 차이 432,300원 되겠네. 요 값 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아, 요 9대죠, 9. Sorry. 이렇게요. 그래서 432,900원. 네. 2번 되겠다, 그죠? 네, 그려보시고.
28번. 자, 부동산 정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ABS는 뭐라 했습니까? 담보가 뭐요? 그렇죠, 그죠? 자산의 담보로 해서 발행된 상품 ABS고, 2번 MBB는 모든 거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기관 갖고 있는 거죠. 답은 2번 되겠네요. 3번은 MBS는 담보가 뭐 된다고요? 주택이 저당 잡혀있는 담보되는 거죠. 그죠? 이걸 채권 발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4번은 MPTS는 모든 건 누구한테 있다? 지분형이면서 투자자한테 있는 거죠. 5번은 보니까 몇 개의 계층, 벌써 이게 CMO죠. 그죠? 각각 있는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와 원금 지급 순서 달라집니다. 일단 오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29번. 자,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인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 중 연장자가 몇 세 이제 바뀌었습니다. 55세 이상입니다. 알겠죠? 연금 지급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노후 지급을 매월 지급 방식이 가능하다. 이 말은 연금 지급 방식 두 가지 있죠. 종신형과 뭐가 있습니까? 일정 기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 동안 지급 방식이 있고, 그다음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 방식, 일정 기간 또 지급 방식이죠. 그래 보시고. 자, 5번 이겁니다. 주택 노후 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LH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 제한물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양도 안 되는 거죠. 또한 5번 가보겠습니다.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PF 30번. 자, 일단 PF에 대한 설명을 봐볼게요. 첫 번째. 자, 이건 분명히 PF에서 무슨 회사죠? SPC죠. SPC는 자동 법인세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거죠. 재무 상태에 해당 부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검증이죠? 부의 검증이죠. 3번, 디귿번은 검융회사는 담보 없이 위험이 높은 반면에, 그럼 담보가 이게 보통 뭡니까? 우리 저기 이거죠. 뭡니까? 저기 프로젝트죠. 사업의 수익성.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만큼 훨씬 높게 뭐 살 수밖에 이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PF에서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청구권. 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소구 금융, 부상권 청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긴 답은 다 맞는 거예요.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31번. 항상 이게 환지나 무조건 서로 비교할 게 누군지 압니까? 이건 매수하고 서로 비교하시면 되죠.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훨씬 더 사업자가 시행에 간단한 방식이 매수입니까? 환지입니까? 이건 매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매수.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 가져가고 사업자 등이 다 향유합니다. 국가도 향유합니다.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저항이 심할 수 있다. 이건 매수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감보된 토지는 필요로 하는 공공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채비지로 환지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요 채비 대신 뭐합니까? 보류지. 그럼 참고로 있죠.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마번은 뭐예요? 환지 형평성을 강하게 사업기간 장기화될 수 있다. 그죠? 혼용 방식은 수용과 환지를 둘 다 혼용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항상 우리, 환지되는 거 이렇게 환지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 보류, 그러니까 보류지를 갖다가 뭐합니까? 공제한 후에 남은 토지죠. 남은 토지를 항상 뭡니까?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지금 속은 보류지는 뭐예요? 공공용지와
채비지. 이게 요 버리십니다. 이걸 뺀 나머지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지금 세 개 틀린 거죠. 그죠? 가번, 또 뭐가 있죠? 다번, 그 다음 라번이죠. 네,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2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간 투자 방식인데,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준공비. 그 다음에 운영, 오. 그 다음에 수익을 하고 마지막 소유권 넘어간다, T. 기억은 B, O, T에 대한 설명이고. 자, 두 번째, 시설 준공비. 계속한다, T. 운영권 있다, O. 그 다음에 임대한다, L이죠. 그건 항상 B, T, O, L이 있으면요. O는 날아가죠. B, T, L. 디귿 번. 자, 준공비.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기속 T. 운영받는다, O. 요건 B, T죠. 마지막. 준공비.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취득은 소유권 보유죠. ON, ON. 운영한다, 오퍼레이터죠. B, O, O.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갖고 있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BOT고 2번 BTL, 디귿번 BTL이니까 답은 기억번 되, 아, 자, 1번 되겠다, 오죠? 자, 그래 보시고, 다음 관리 방식. 자, 틀린 거 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자가 관리는 단독이나 소규모 부동산 많이 쓰는 방식이죠. 2번은 위탁은 보통 대형 건물에 관련 방식입니다. 3번은 뭐 있습니까? 1번, 2번, 3번. 예, 필요한 부분만, 모두 위탁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곳이 혼합 관리죠. 4번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종합, 그러나 반대로 신속과 종합, 그 다음에 이런 운영 가능합니다. 5번 보니까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지만 가장 큰 단점, 기밀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4번 갑니다. 네, 옳지 않는 거. 1번. 공급자가 점유한다, 시장 점유. 그죠? 2번. 아이다 원리는 소비자가 물건 살 때 어떤 단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네 개 가진 것에서 물건 산다, 이거요. 3번 보니까 우리 STP는, S는 segmentation, T는 뭐 타겟, P는 뭐죠? 포지셔닝이죠. 열어보시고. 4번 보니까 요 포피 믹스는 이건 시장 점유입니까? 고객 점유입니까? 그죠? 시장 점유 묻는 거죠. 5번에 고객 점유는 아이다, 원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소비자 중심 무슨 점유죠? 고객 점유. 이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에 자료를 활용해서 예, 값을 구해볼. 그럼 이거는 꼭 푸셔야 됩니다. 자, 이런 표 항상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다시. 뭐를 먼저 보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얘가 묻는 게 만약에 단위당 면적 가격을 물을 것인가, 네? 전체 가격을 묻냐 먼저 보시라고요. 그래서 단위당 면적은 절대 예, 거기 있는 면적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전체 면적 무조건 전체 가격 물으면 이건 전체 면적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예, 가볼게 이제 지금부터. 자, 첫 번째 대상 토지 면적 200, 사례 토지 면적 250이죠. 항상 분모가 사례 분자 대상이에요. 250분의 200 되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또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격 나 있죠? 가격 현재 얼마죠? 6억. 그 다음 또 집가 변동이 3% 올라갔죠? 3%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 플러스 0.03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숫자 뭐가 있습니까? 개별 여인은, 대상 토지는 예, 8% 우세한 거죠? 항상 공식이 우리 분모가 사례입니까? 분자가 대상이죠? 기준은 100이 될 것이다. 이때 대상이 8% 세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예요.
항상 이 시험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거의 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1번. 우리 기여원칙은 무조건 뭐라 해야 됩니까?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 합수면 기여원칙이에요. 2번은 여기 최이원경 넘어가세요. 3번은 뭐라 했습니까? 항상 나왔을 때 가격도 변한다는 변동원칙이죠. 그래 보시고요. 자, 특히 요 4번 보니까 부동산의 유용성 또는 가격이 최고도로 나오면 이거 무조건 이건 적합 아니면 무슨 원칙의 균형인데, 적합 무조건 나 뭐라 해야 됩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고, 균형은 뭐라 해야 됩니까? 내부에 대한 설명 들어야 되죠. 저 뒤에 뭐 들어왔죠? 보니까 예, 구성요소의 결합나이, 이건 내부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균형 원칙에 대한 설명, 이래 가시면 돼요. 자, 5번은 이 말이죠. 항상 보니까 가격도 변동 추이하는데 이건 예측 원칙이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각 방식의 주된 방법의 거래 사례 비교를 물었습니다. 자, 토지는 뭐로 평가합니까? 공시지가. 건물은요? 원가법. 토지, 건물 일괄은 무슨 평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는 뭐 있어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광업자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업자는 뭐로 평가합니까? 수익하는 법이죠. 과수원 무슨 방식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자동차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그래서 다, 바, 사. 네, 5번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볼까요? 38번. 자, 38번은 감정평가상 용어서 옳지 않는 거예요. 1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기준이 된 날짜고, 2번은 가치 형성에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일, 지, 견대. 얘는 절대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평가할 목적이죠. 고려하시고, 항상 동일 수업권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나야 됩니까? 인건적과 유사직이 포함된 거죠. 고려하시고요. 임대 사례비로 항상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예, 여기 있는 사정보정 시점 수정이 등이 들어오면서 조심할 건 임료를 구한대서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만약 가격 구한대서면 이건 거래사례비교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번은 뭐요? 장래 순수익 현금 흐름 환원 할인율 무슨 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자, 그다음 39번요. 요건 뭐 감가 누계 언 조건이 무슨 방식입니까? 정액법이죠. 그죠? 자, 이래 원래 우리 이래 구한답니다. 봐보세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요, 여기 있는 현존 가격인 적산 가격이 나옵니다. 이때 감가 누계액은 항상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과 연수를 곱해주는 거죠. 이때 매년 감가액은요, 경제적 내역 연수에 대해서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예, 최종 잔존 가격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감 써볼게. 이제 자, 일단 2017년, 18년, 19년, 20, 21년에 있는 예, 경과 연수 현재 뭐 있습니까? 4년 경과된 거죠. 4년. 자, 4년 경과되었고 18, 19, 20, 21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있는 예, 제조원가 현재 얼마입니까? 5기죠? 요거 물었어요, 현재. 그죠? 50년 경과되었네요. 잔존가치 얼마에 10%죠? 10%.
5억 게시판 5천 되겠죠. 따라서 이때 보니까 예, 요 값은 이제 뭐 있으면 50년 분에 4억 5천이죠. 그러니까 매년 감가의 9억 되겠네. 아, 900. 따라서 이 값은 아하. 맞죠, 그죠? 18, 19, 20, 21. 따라서 이 값은 예, 3,600입니다. 자, 39번은 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600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걸 저 이 예, 답을 잘못했네요. 답이 없습니다. 5년에 한 4년 경과된 거죠. 자, 39번 답 좀 없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40번 마지막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다가구는 이건 뭐요? 단독이지. 그죠? 단독. 자, 2번 꼭 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주택과 우리 토지가 있거든요. 원칙은 공시기준론. 원칙은 무조건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요. 하필 분필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때는 주택은 6월 1일이 기준된 날짜에 있어요. 이건 예외입니다. 토지는 7월 1일 기준됩니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원래 공시일 원칙은 1월 1일 기준인데 비주거이던 주택은 예외적으로 6월 1일 기준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뭐 있습니까? 토지는 7월 1일 기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인 개별 공시가 토지죠? 토지는 7월 1일 기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표준으로 선정된 건 절대 뭐 있습니까?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이런 게 돼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지 않는 상태 적정 가격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보니까 이 말이죠.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 아닌 단독주택은 특히 우리 이런 거 뭐 있어? 국세 세금 부과 대상 아닌 건 개별로 공시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개별주택으로. 이게 답이 될 것이고. 그럼 표준지는 항상 공시권이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개별은 무조건 누구예요? 시군구 장관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예,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걸 제가 설명한 걸 보지 말고, 우리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내가 알며 틀린 거 있죠? 이걸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3회차 모의고사 해설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